오후 4시 서해 대천항. 나 내 꽃게잡이 배가 한창 작업 중인 시간. 이제야 출항한다는 서해 대천항 꽃게잡이 배.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살짝 걱정된다. 서해 대천항 꽃게잡이 X파일. 대천항 꽃게잡이 배는 밤낮 구분 없이 조업을 나감. 그러나 작업은 당일치기로 매일 출항과 입항을 반복. 그물로 꽃게 잡는 분들을 보면 꽃게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안강망이라고 그 그물 가지고 가을 되면 멸치도 잡고 갈치도 잡고 전에는 아구를 잡고 새우도 잡고 가시고 이쯤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아 어디라고 뭐 알아요? 대충 대충이 아니라 바다 넓은 데인데 뭐 어디라고 배경을 우리도 경도를 말해주면 아느냐고 그렇게 뭐 중국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내려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요? 서남쪽으로. 아니 너무 차가워도 없고 어느 정도 온도에 맞춰야죠. 수온이 따뜻해야 나오잖아요. 바다 수온이 아직 찬 탓에 그나마 수온이 높은 서남쪽으로 향해야 한단다. 남해에선 서쪽으로 약 1시간, 서해에서 남쪽으로 5시간. 정리하자면 서해도 남해도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서남해 구역을 조업 포인트로 잡는다는 말씀입니다.